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. 저는 14살이 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. 저는 저희 엄마가 너무 좋은데 술 마시는 엄마는 너무 싫어요. 제가 6살 정도에 엄마가 술을 자주 드셨어요. 그때는 저를 재우고 말도 없이 나가셔서 밤에 엄마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다닌다거나 앞집 할아버지께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했어요. 이사를 간 후에 조금 나아지는 듯 하였지만 한 번 더 이사를 온 4년 전 문제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.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였지만 저에게는 7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. 하지만 엄마께서는 저희를 놔두고 술을 드시러 가시고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셔서 주말에만 오셨고요. 그리고 그런 날이 반복되던 중 2년 전 저희 아버지는 직업을 바꾸셔서 집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그 후에도 엄마는 술을 드셨고 주사로 인해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. 엄마께서는 술을 드시고 시계를 던져서 깨버리시고 저를 때리시고 자살을 하러 간다며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등 너무 힘든 일이 늘어났어요. 저 너무 힘들어요. 엄마께서 술을 드셔도 평소처럼 따뜻함이 유지되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사연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사연이네요. 정말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에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. 어른들의 잘못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같은 어른으로 정말 미안함을 느낍니다. 일단 사연 보낸 친구가 엄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고 잘 변하지 않는 부모님 모습에 실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답을 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전 손편지를 한 번쯤 어머니께 써서 드리면 좋겠어요. 사연 보낸 분이 하고 싶고 원하는 엄마의 모습 등을 부모님 맘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너무 우울한 기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 당연하겠지만 혹시 안 좋은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으면 사연 보낸 분의 잘못이 아니란 건 꼭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좀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연이네요. 그럼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